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시청 아래에 있는 무료 전시 공간 스마트 서울 전시관을 소개해드립니다. 스마트 서울 전시관은 총 60평 규모의 전시실로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. 이곳에서는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 정책과 서비스를 3D와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곳은 서울을 수집하다 라는 테마로 빅데이터가 모이는 공간입니다. 입장하자마자 나타나는 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서울시 통신망 S넷, 그리고 미세먼지, 온도, 습도, 소음 등 도시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 S닷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.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,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수집한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공간은 서울을 살펴보다 라는 테마로 첫 번째 공간에서처럼 빅데이터로 모았던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두 가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먼저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서비스는 터치가 가능한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도시 현황, 시정 뉴스, 서울의 다양한 지표 등 여러 빅데이터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눌러가며 확인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습니다. 이 서비스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어느 위치에서 사건,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, 그리고 CCTV로 현장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보화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00여 개의 부서에서 추출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표들을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. 녹지 현황부터 상권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이 모든 내용을 서울시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검색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서비스라서 가까이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스마트 서울맵, S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. 서울의 3D 지도와 함께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일조량, 주망권, 바람길 같은 환경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정보를 통해 태양열 기판이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리적이고 자연 환경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. 특히 저는 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해 본 적도 있었는데 폭우가 올 경우 이렇게 CCTV로 침수된 구간이 어디 있는지, 현지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여서 너무 편리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공간은 시민의 삶을 바꾸다라는 타이틀로 구성된 공간입니다. 가장 먼저 이동이 편리해지다라는 주제로 벽 내면에 스크린이 비춰져서 AR 기술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서울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 서비스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. 자전거 대여, 따릉이, 공유자동차, 나눔카, 공유주차 서비스, 그 밖에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동인구를 파악한 후 그것을 노선으로 만든 올빼미 버스를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. 영상을 시청하고 옆으로 나가면 이 공간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. 이동이 편리해지다, 일상이 안전해지다, 에너지 지속 가능성을 높이다라는 코너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여기서 재밌었던 코너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코너가 있더라고요. 요즘 물가와 함께 인건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매장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. 아직 키오스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패스트푸드점, 카페, 민원 업무 등 다양한 키오스크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. 저는 햄버거를 주문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. 햄버거를 고르고 세트 메뉴를 선택하고 매장에서 먹을지 포장할지 결제까지 모든 걸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과정까지 연습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결제되진 않으니 부담 없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저는 카드가 없어서 삼성페이로 결제했었는데 삼성페이도 막힘없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민원 업무도 연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재밌었던 코너는 도시 문제 해결 서비스 4층 게임이었는데요.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문제 상황과 이어지는 정책들을 이어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함께 만들다라는 공간에서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. 디지털 배움터라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휴대폰이나 PC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이었습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. 이 교육도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곳은 전시관 방명록 코너였는데 이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저도 한번 여기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. 찍은 사진은 옆에 큰 화면으로도 보여지고 이 사진으로 스마트 서울 명예 시민증을 만들어주셔서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스마트 서울 전시관은 서울 시민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셔서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보고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한번 더 살펴보면서 보다 행복한 서울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트래블 디토였습니다. 안녕!